엄청난 파격 세일 인하가 적용이 된다. 이런 혜택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혜택이 컸던 건 종부세 혜택이 엄청나게 컸죠.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뭐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제 다시 매물 회수로 전략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2년 세법 개정안의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게 8월 달이 넘어가서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8월 말, 9월 초 사이에 본회의로 제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정국으로서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혹여나 반대를 할 경우에 이게 무산될 수 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저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공약들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겠다, 그래서 쇄신하겠다라면서 여러 완화 정책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편안이 발표를 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세제, 이 세금적인 부분들이 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포함돼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네, 지금 개편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 엄청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내세울 거는 부동산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생경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합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충돌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합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이 법률 개정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또 임대소득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다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다주택자 종부세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계산을 비교를 해가면서 현행 종부세와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종부세 얼마만큼 차이가 큰지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종부세 세율 체계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2018년 이전에는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동일하게 세율을 정했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어떻게 됐죠?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정도에는 거의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이 3%였는데 6%로 거의 2배 정도의 높은 세율을 징벌적 과세로 세율을 정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택수 차등과세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라면서 다시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겠죠. 그죠? 주택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담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정안은 2019년 1주택 세율로 거의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억에서 50억 구간이 원래 있었는데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세분화해서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25억,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3.6%였는데 1.3%로 구분 지었고, 25억에서 50억도 1.5%로 엄청나게 다시 세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도 있고 가액 기준으로 해서
단일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있었죠. 1주택자 또는 비규제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비규제 2주택 이런 분들은 세부담 상한이 15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딱 150%, 1.5배 수준까지만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인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자는 300%까지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1주택자처럼 150%로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정리한 표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누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에 있어서 기본공제를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건 또 마찬가지 상향조치 시켰다. 자, 기준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공제받는 게 6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9억으로 상향조치 시켰고요. 1세대 1주택자도 11억까지였는데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 12억인데 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죠. 그래서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진 않았지만 이미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담겨서 지금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해주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로 인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기준. 그런데 이게 60%로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고 대통령제가로서 충분히 올해 바뀔 소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뒤에 가서 종부세 계산을 통해 같이 함께 적용해서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에서 얼만큼 완화되는지 뭐 말로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산세 중복분과 함께 농특세도 함께 포함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자, A라는 주택 공시가격 9억 그리고 B라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총 합산 18억짜리의 공시가격 합산을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시세로 환산한다면 합산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 합산 26억짜리 두 채를 들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현행 기준에선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진행했을 경우 2.2%가 적용이 되고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독명의가 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18억에 대한 합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공동명의는 반반 분산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더 낮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6억씩 지금 현행 적용이 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로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약 2,30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오더라. 자, 그리고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는 각각 350만 원씩 해서 총 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 기준에서 개편이 될 만한 공제를 적용을 해봤더니 기본공제는 똑같은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적용을 했을 경우 단독명의 종부세는 약 1,1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종부세는 약 210만 원 정도가 각각 나오더라. 따라서 약 총 합산 40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기준에서 보다는 훨씬 더 개편을 했을 때 굉장히 완화가 되는 소지가 있다. 자, 이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60% 인하된 것만 적용을 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봤던 개편안은 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전의 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기준 기본세율과 기본공제가 바뀌었죠. 중과됐던 세율은 1주택과 동일하게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늘려졌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연히 올해 아마 시행령 개정으로 60%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단독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약 226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공동명의자는 종부세가 당연히 한 푼 나오지 않죠. 자, 기본공제 9억이다 보니까 9억 9억 공동명의 하면 어떻게 되죠? 9억이죠. 그러니까 9억 그냥 비과세다. 그래서 종부세가 한 푼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개편이 되면 2,300만원짜리의 단독명의자는 지금 2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파격세일 인하가 적용이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택을 양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이번에는 종부세 개편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상속주택 포함해서 2주택자,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포함해서 2주택자, 이런 분들에게 특례요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있죠.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보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렇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에서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던 겁니다. 공제도 1주택 공제가 아니라 다주택 6억 공제가 들어갔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냥 1세대 1주택자처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에서 비규제, 비규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취득할 경우에 3년 이내 매도기 때문에 아, 3년 이내에만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가 1주택 세율로 적용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이 된다. 그래서 3년 이내 매도하는 분들도 반드시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종부세 특례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상속주택도 마찬가지 5년이 넘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1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가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 소유하고 있는 소액 지분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소재지 주택만 해당이 된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 리 같은 그런 지역 일대는 특례 요건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주택수에서 이게 빠져서 1주택 세율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공시가격은 2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그리고 공제액은 2022년 14억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23년부터는 12억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공제를 받는데 이 공제는 받지 못한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자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 대상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주택, 2주택자 종부세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어떻게 바뀌죠? 45%로 바뀝니다. 자, 재산세 원래 지금 현재 60%인데 45%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종부세도 기준의 100%지만 60% 인하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 6억이었는데 14억, 그리고 23년 이후부터는 12억이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도 마찬가지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로 바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 B 공시가격 9억 9억 총 18억짜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단독명의 종부세 약 2,300만 원 나오고요. 공동명의 종부세 약 350만 원 발생이 됩니다. 이에 반해 만약에 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기준에서 봤을 때 단독명의자는 종부세 약 12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는 당연히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종부세 감면 완화 혜택이 엄청나게 크게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으로 넘어가서는 기본공제가 아까 바뀌었죠. 아까는 14억이었고 지금은 12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23년 이후부터는 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14억을 올해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그대로 양도세와 동일하게 고가주택 12억으로 기준 삼아서 적용이 된다. 자, 그럴 경우에 종부세 153만 원이 나오고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아예 안 나오죠. 앞전에 봤을 때 뭐 그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지역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혼자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리 뭐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공시가격 3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간혹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혜택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구간을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소득세이죠. 자, 우리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가 이제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똑같이 이런 세율을 정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에 있어서도 소득이 발생이 되죠.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죠. 일정 부분 양도차익에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세율 정리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총 세 가지 안이 발의되어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율이 엄청 인하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과세표준도 인하됐고 세율도 인하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안만 건드렸는데 참 안타깝게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거다. 5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 양도차익이 발생됐는데 5천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세율이 기존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더니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다. 그리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그냥 기본공제 250만 원만 했을 경우에 과세표준이 4,750만 원이 발생되시는 분이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현행 기준에선 세율이 24%가 적용이 됩니다. 4,6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8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에 반면에 23년부터는 똑같이 양도차익 5천만 원에 필요 경비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공제만 포함해서 과세표준 4,750만 원 발생되신 분이시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을.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세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시겠지만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665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차이가 15만 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세금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 자금으로 잔압하겠죠. 그죠? 아무튼 양도세에서 봤을 땐 크게 큰 혜택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줄 때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또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주택 임대소득세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에서 9억이 초과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9억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3채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월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주택자 중에서는 9억이 초과되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다. 자, 근데 고가주택 기준을 합리화시킨 겁니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 12억으로 상향 조치시켰죠. 그래서 종부세에서도 마찬가지 11억짜리 12억으로 상향 조치시킨 것처럼 똑같이 임대소득세도 12억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9억이 아니라 12억이 초과될 경우에만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시행일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소형주택, 우리 다세대 연립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면적요건 85제곱미터 그리고 가액요건 6억원 이하 임대소득을 하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5% 이내의 임대료를 지키는 분들은 혜택을 줍니다. 자, 앞전에 봤던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에서 임대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한 채 이상 한 채 임대할 경우에는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30% 10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75%가 감면이 되고요. 2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4년짜리는 20% 10년짜리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는 올해까지 적용 기한인데 2025년까지 늘려줬다. 연장 기한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법 개정안의 세제 개편안 상세본을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총 알아봤는데 세 가지를 알아봤죠.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봤는데 가장 혜택이 컸던 건 종부세 혜택이 엄청나게 컸죠. 특히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공시가격 18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로 쳤을 때 약 한 26억 정도 합산 26억짜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이제 물건 그동안 매물 출회를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제 다시 매물 회수로 전략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개편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 계획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